새벽에 몇시 들어옵니다. 아이고 진짜 새벽에 6시. 아유 저 보세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응, 문 열면 싸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기다려. 저것들이 안 준다고 소리를 지르네. 난리도 아니야. 참 웃기지다 너. 기분 나빠도 먹어 이렇게. 안 그러면 니들 먹지도 못하냐. 있을 때 많이 먹어라. 넌 또 왜 안 먹어? 이것들이 항상 이게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만 이래요. 그리고 한 11시 되면 또 덥기 시작하고. 이게 네가 입맛을 가릴 때가 됐니? 이게 배를 채워야지. 한 마리는 여기에 있어요. 제일 말썽쟁이. 아, 저 먹는 속도 봐. 저러다 목에 걸려갖고 나중에는. 아, 이놈이 신놈이구나. 나머지들은 암놈인데, 저놈만 쓴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일러줘봐. 기분이 새총이네. I'm trying. 응? Okay. You're recording for. 굿. Who is making? 아, 얘들 영어 안 되지. 얘들 뭐하나 봤더니만 봐봐. Look. You stun. 아. 돌도 이. 저랑 같이 수영하는 걸 싫어하는 걸로. 혼자 이렇게 즐기네. 한 2바퀴 돌고 항상 나온다. 시원하지?
마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은 지칠 시가 없고 돈 붙일 수도 은행도 없답니다. 대신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서 배달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갑니다. 근데 지켓이도 없고 은행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페이스북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몇 가지 배달을 그래서 지금 또 준비 중입니다. 김밥국에 잡채 이렇게 갖고 배달 가게 됐습니다. 가득한 곳이고요. 아니 그래야지 돈이 없으면은 식당이라든가 나무집 가서 식사를 하면 안 되시죠. 그건 범법 행위입니다. 뭐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무슨 남의 생각을 갖다가 제 유튜브에 올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살아가는 얘기든 어떤 얘기든 간에 저의 얘기지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와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감안하시고 진짜 하루 이틀 정도 와서 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 얘기 저희 하고 싶으신 분은 소주를 다 사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요리는 해드릴 테니까 뭐 기본적인 거 떡볶이 같은 거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은 제가 뭐 겁은 안 합니다. 여행객들 여권 먼저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뭐 천피소에 하룻밤 재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호텔 가기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한번 켜봤던 거고요. 심한 욕은 안 하면 됩니다. 뭐 필리핀 여자가 원숭이 같다느니 뭐 어쩌고 저뭐 이렇게 심한 욕만 안 하시면 얘들도 뭐 생긴 거 따지면은 내가 보니까 앙헬레스라든가 한국에서 오신 손님 중에서 잘생긴 손님들 별로 없던데요. 서양 애들이 봤을 땐그 원숭이가 그 원숭이 같던데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요. 저도 알아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지 않고 못생겼다는 걸 알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원숭이 같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좀 그렇죠. 원숭이도 가끔가다 보면 이쁜 원숭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놀러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돈 없으면 분명히 해외여행을 안 오는 게 정답이죠. 남한테 민폐 끼치고 그런 게 뭐 돈이 좀 모자라는 거는 와가지고 뭐 민박을 하든가 노숙을 하든가 그건 큰 자유, 본인의 자유인데 왜 아가씨비가 비싸느니 왜 KTV비가 비싸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래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입장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보이나요? 자 이게 배달 복장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할 일 타려면 잠바라도 하나 걸치고 스카프라도 하나 하는데 아이씨, 늘어진 티쪼가리 하나 입고 갑니다. 아 이거 쭈글쭈글하냐. 이거 쳐.
오늘의 점심입니다. 이거 김밥 한 줄로 때워야죠.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배달 가면은 이 소스가 너무 뭉개져갖고 소스를 그래서 따로 주는 건데 그래서 따로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많이 좀 저녁 때까지 팔아봐야죠.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배고프니까 뭔들 안 맛있겠어요. 야, 이 다 먹어. 얘 이빨 없니? 인사이드? 근데 먹는 게 왜 저렇게 먹어? 앞으로 먹어. 없잖아. 딱 보면. 얘 아들은, 우리 아들은 잘 먹어요, 한식을. 남들 못지않게 먹어봐서 맛을 알죠. 이런 애들한테는 한식이 뭐라는 걸 알려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참 힘드네요. 이 맛을 모르실 겁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토바이로 배달 한번 갔다가 한참 패스 입금 시켜놓고 쉬었다가 또 뭐 배달 갔다가 또 다시 입금 시켜놓고 요 맛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런데 와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지내고 있으면은 이 맛에 여기서 산다고 그러지.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식당을 다시 하겠어요? 힘들었는지 못해요. 그나마 여기서 조금씩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이런 생활의 여유를 갖는 거죠. 아파트 전세 정도 자금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뭘 한 번, 마지막 기회를 한 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마지막 기회 찾기가. 한국 부분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한 필커플이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겠지요. 물론 그 열정으로 한국에서 뭘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도저히 한국에서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온 거거든요. 내가 몸을 안 움직이면 어느 나라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앙이를 했어서 내가 정내미가 떨어지는 게 개나 소나 멍청한 놈도 다 사기꾼이고 다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상황들이 사람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눈치 보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은 그런 게 가장 싫었어요. 근데 내가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머리 이걸 머리를 굴려서 뭘 해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머리는 누구든지 다 굴려요. 중요한 거는 치즈 햄 앤 치즈입니다. 아이고 키 조금 더 든다. 비싸니까 어쩔 수 없죠. 햄 들어가고요. 여기 햄도 쓰고 있어요. 여기도 뭐 햄은 입맛에 여기 사람들은 여기 햄 맛이 더 낫겠죠. 입맛에 지금 갑니다. 배달 다른 집에 갈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집 갈 거고 요거는 몇 가지 세트 메뉴로 나온 게 있거든요. 다섯 가지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밥 두 줄, 잡채, 그리고 김말이, 새우튀김, 떡볶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갑니다. 물건이 하나씩 나옵니다. 치즈 떡볶이 나왔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인가? 15개냐? 필리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덴뿌라를. 그래서 이 오빠 것도 김치 좀 챙겨가. 다 됐어. 왜? 싸웠어? 어? 왜?
뭐래? 왜 싸운 건데 또? 한 입 없이 피곤하네. 지금 한국 분이 가끔다 저 주문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배달해서 배달하고 지금 다른 배달 장사로 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이 좀 있네요. 그래갖고 몇 군데 들리려고 차로 해서 왔고. 한 입도 없이 피곤하네. 지금 한국 분이 해피 크리스마스 딱 어울리네요. 해피 크리스마스는. 오늘은 부대찌개입니다. 맛있겠네. 응? 버섯도 넣고. 저기 그래도 없는 재료 갖고 잘해 먹죠. 맛을 막 먹습니다. 참 있어요. 근데 그 요즘에 나온 소주도 먹어보니까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쭉쭉 마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것도 맛있더라고요. 저기가. 띵띵.